정상 결제되었습니다. 놓고 가는 거 없나 보시고요. 감사합니다. 네. 예. 코론 안 울리고. 잃어버린 물건 찾아드립니다.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. 씨, 대똥을 묻히고 지랄이야, 지랄이. 오늘은 좀 특별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뭐 이렇게 차에다 물건을 놓고 내리시는지. 아, 찾아주는 것도 힘들어 죽겠어요. 제발 물건 간수 똑바로 하고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전 사무장 할 때 법인택시 노조의 사무장 했을 때 새로 오신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많이 한 가운데 휴대폰 얘기가 나왔을 때 좀 말씀을 좀 드리면, 보통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휴대폰 같은 거 습득을 했을 때 어떻게 할까요?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?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셨죠. 저는 한마디로 딱 얘기했습니다. 가까운 지구대에 갖다 주시던가, 아니면 배차실에 물건 습득했다고 이렇게 일지에 적고 거기에 보관을 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해라. 그 이후로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하셔서 지금도 사무실 배차실에 서랍을 열어보면 안 찾아간 휴대폰들이 많이 있습니다. 물론 오래돼 가지고 거의 포기하신 물건들도 있고, 전원 배터리가 나가서 안 가져가신 것도 있고, 길거리에 휴대폰 갖고 반짝반짝 하는 젊은 친구들, 단돈 몇만 원 벌겠다고 휴대폰 갖다 바치는 얌체 기사들 없어져야 하죠. 엄연히 불법입니다. 영수 좀 어떻게 할까요? 영수는 뭐야, 가자. 네, 수고하세요. 네. 자, 역삼동에 자주 오는, 역삼동에 있는 브릭앤커피 단골이죠. 오늘 또 사장님께서 서비스로. 아, 이제 사장님이 알아보시네요. 자, 여기는 불법 주차라 빨리 빼줘야 됩니다. 아, 참 빈차 투성이네, 빈차 투성이. 바람 많은데 빈차. 홍대. Yes. Thank you. 아, 자지나. 오늘도 마감은 세차. 내일 비가 온다는데 비 와도 세차. 자, 오랜만에 세차로 왔습니다. 어휴, 통통 비었네. 내 세상이지.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. 자, 아무도 없네요. 저는 카드를 사용해서 품권을, 그리고 나머지는 이쪽을 이용해서 쓰지요. 미트질을 하기 전에 약간의 시간 좀 흘러내리게끔, 그동안 저는 휠을 닦습니다. 휠을, 요거는 휠 닦는 거, 요거는 차체 부정면 내지는 유리. 힘들어 죽겠네, 힘들어 죽겠어. 이건 또 누가 그랬나? 참, 남의 물건에 손대는
선대는 버릇이 상당히 안 좋은 사람이 많아요. 예전에 차량 주차했을 때 뭐 날카로운 걸로 이런 데 쓱쓱 긋고, 제가 거의 불법 주차를 안 해요. 보통 집 아니면 거의 주차장을 이용을 하는데, 이게 오늘 여기를 딱 보니까 누가 X자로 이렇게 싹 그 플라스틱 같은 걸로 키 반대편에 있는 걸로 쫙쫙 근 표시가 상세하게 좀 남아서, 블랙박스를 이게 언제 생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발 좀 남의 물건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한잔하시죠. 진짜 알코올인가? 그냥 물에다 레몬 탄 거네. 어우, 싸.